키보드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반값도 내고 밥값도 챙기고 여자친구도 챙기길 바랍니다. 그나저나 아까 나 죽인 거 너지? 제가 죽였습니까? 감사합니다! 아이 감사합니다! 아이고! 감사합니다! 제가 언제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. 영규인님 감사합니다. 혹시 카우팔이신가요? 아니네요. 와 왜 이렇게 끊기냐 오늘? 아니 배그 미친 거 아니야? 뭔 패치를 해놓은 거야? 어? 야, 씨. 야 뭐야! 야 이게 왜 치야 씨! 이 떡배로 나한테 맞을 것처럼 말이지. 바이 바이 떡배가 어디 사이가 들고 횡세질이야 이 새끼야. 니가 왕이야? 널로 와 이 새끼야. 니가 왕이야 이 새끼야? 자 저기는 차 타고 갑시다. 이른 아침 밤 나 자신을 싫어하시는군요. 뭔 개소리입니까? 아! 아, 제발! 자기야, 나 좋아? 그렇지. 자기야, 시청자들이 막 자기를 그렇게 욕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? 기분 나쁘다잖아요. 적당히 하세요, 여러분. 내가 내 때려줄까? 왜? 폭력을 쓰면 안 돼? 알았어. 차 없는데 어떡하지? 아, 너도 몰라? 알았어. 여러분, 술은 위험합니다. 어! 어! 아! 저기야! 저기 차 있어! 아 너도 신나? 아 너도 신나? 막 춤 나와? 춤춰서 막? 오케이 인정한다. 이 춤 인정한다. 왜 차가 기울어져 있냐? 아니겠지? 내게 형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번 판에 3킬 이상 한다 그럼 너는 대학 가는 거다.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대학이. 하지만 내가 여기서 1킬도 못하고 죽는다면? 형이 이렇게 해서 보낸 노량진 재수학원 미리 알아두세요 유유. 맞지? 어, 시발! 어우 저 새끼 저기 있어. 미친 새끼. 자 모른 척합니다. 난 너가 거기 있는 걸 모른다. 마치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뿌립니다. 그럼 저 새끼는? 저기서 대기하고 있죠. 미친 새끼. 딱이죠? 이렇게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.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 집에 저렇게 많이 가면요 자기장이 저쪽으로 안 잡혀요. 이쪽으로 잡힌단 말이에요.
3킬 이상 한다. 그럼 너는 대학 가는 거다. Bye bye.